아, 저기 내가 좀 나가봐야겠다. 냅둬. 아니 왜요? 아니 뭐가 무서워서? 아니 이 지경이 됐는데 말을 못해요? 자식 무서워서. 자식이 무서워서요? 암튼 니들도 저 요만 참아. 저 곧 끝나겠지. 아이고 참 별일이네. 갑자기 왜 그렇게 너그러워지신 거예요? 아니 자식들은 몰라서 그런다고 치지만 아저씨 도대체 뭐 하는 거야? 동네 사람들 잘못 자는 거 뻔히 알면서. 아유 그걸 알면 저러겠냐? 아 그냥 좀 참아봐. 노래방 얘기까지 너무하잖아. 야 그때 대체가 어느 집이냐? 이태영네요. 그만하라고 말 안 했어? 저 어제도 우리랑 그랬는데 또 뭐라고 하기가 좀 그래서요. 그러다 말겠지. 아버님! 저 고향이라고 내려왔는데 좋게 봐주자는 거야. 아버지 말씀대로 대충 좀 넘어가자 좀. 어? 아니 근데 동네 사람들 다 뭐 하는 거야? 아무렇지도 않은가 봐. 아니 저 집 건드려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지. 말해도 꿈쩍도 안 할걸요. 아 그래도 정말 이건 아니죠. 낮에 못 보셨어요. 완전 벌집이잖아요. 네, 형수님도 감당 못하세요. 몰상식의 급체야 급체. 그래도 기분 팔아서 동네 큰일 있을 때 제일 큰 손이 저 집 아주머니야. 그래도 그렇지. 모르긴 해도 아내로 온 기태가 노래방 기기까지 사갖고 내려와서 자랑하고 싶으신 걸 거야. 무슨 자랑을 저렇게? 네, 시골 사람들 그런 게 좀 있어요. 내 머리로는 이해 불가해요. 아니면 거기까지가 상식의 한계인 걸 어떡하냐. 이해가 안 되면은 좀 참기라도 해봐 좀. 그만 좀 하락하니까네 극하네 참아. 에이 아버지 엄마 기분 내는데 뭐 어때서요. 잠은 좀 넣지 마시오. 아니 동네 사람들 다 잠도 못 자고 그러고 어? 시끄럽게 이거 야밤에 노래방까지 틀어놓고 이거 뭐 하는 짓이래. 그만해 그만. 어? 아이고, 우리가 언제 이렇게 해본 적이 있간디?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해보는 것인디. 어메 우리 엄마 난생 처음인가? 그 처음이지. 아이고 저거들은 때마다 다 모여갖고 노래하고 난리인데 우린 처음으로 해본 것이 뭐 이렇게 아저타고 그래요. 이봐. 아야 시끄럽소 그만. 아 전화 왔네 전화. 이거 봐라 이거. 네가 받아라. 형님 당장 노래방 기계 그거 좀 안 끌래요? 소방차 불러요? 왜? 왜기는 뭐가 왜예요? 지금 시계가 몇 시인데 노래방 기계까지 키고 놀아요. 민주주의 나라에서 내 집에서 내 기계 갖고 내 마음대로 노래도 못 부른대야? 아 마음대로 하셔 그럼. 신고 들어가서 난 모르니까 그리 알아요. 신고? 아이고 누가 신고를 했다는 것이야 시방. 안돼 봐라 내 말 이럴 줄 알았다카이. 지방방송 좀 끄셔. 누군지 그거 알아서 뭐하게요. 한 번만 더 하면은 경찰 백차 달려갈 거니까 그리 알아요. 안 들리지? 응? 조용한데요? 응. 아, 진짜 그 집 아줌마 못 말려. 진상짓은 혼자서 다 한다니까. 아유 다른 아들 둘은 안 그런데 기태놈만 똑 GM이 닮아갖고. 야 근데 우리 엄마 뻥이 먹히네. 어? 이 소방차에 경찰 백차에. 그러고 보면 우리 엄마 참 개그 본능이 출중하셔. 내가 입이 100개라도 남의 아들 욕 못하지. 너도 잘해 욕 안 먹게. 예. 아이고 이제야 조용해졌네. 발길 끊었다가 5년 만에 돈 벌어가지고 노래방 기계 사들고 와가지고서 온 모양이야. 아니